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고 멋있는 사찰 요리의 지견 스님, 지혜 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고 마비의 계절입니다. 마비의 계절입니다, 스님. 그죠? 그 마와 이 마는? 틀린데 살은 제가 쓰고 있어요. 어쩌면 좋아요. 저희가 요리를 하긴 하는데 이게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먹으니까 얼굴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마늘 먹어서 살찌진 않아요. 그런가요? 오늘 무지 마 시리즈의 마지막 마 요리입니다. 묻지는 말아야 되는데 저는 물어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마 요리일까요? 마전. 마전. 재료는 역시 주인공 마 앉아 있고요. 밀가루. 밀가루. 서 있나요, 그럼? 네. 조금 앉아 있고요. 고추는 누웠네요. 네, 누워 있습니다. 빨간 고추. 네. 식용유. 식용유. 소금. 오래간만에 등장했네요, 식용유. 그죠? 네. 네. 이렇게 해서 할 거고. 네. 자, 안전을 위해서 비닐 장갑을 끼고 마를 갈을 거야. 아, 가는구나. 그동안의 마 요리 중에 최고의 난이도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밀가루를 적당히 잘 넣어서 많이 넣으면 물론 마전이 아니고 밀가루 전이 되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마를 잘 해가지고 갈아서 밀가루를 어떻게 잘 섞어서 붙이느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고추를 네. 마전 위에다 이렇게 올릴 거라 이렇게 슬라이스로 썰면 돼. 얇게. 씨는 네. 어떻게 할까요? 네, 넣어도 되고 빼도 돼. 아, 통으로 이렇게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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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물어봐서 또 사고 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네. 공양간에 오시면 지켜야 할 예의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 네. 무건이에요. 음흠. 둘째는. 네. 스님을 만나도 거기서는 사실 인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발효를 피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부패로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절집도 좀 생활이 바뀌어서 이렇게 부패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례를 지키고 그다음에 먹는 음식 제일 중요하죠. 먹다 남기면 안 돼요. 스님들은 발효 공양을 할 때 반찬이 이렇게 와요. 한 접시에 이렇게 어른 스님들이 이제 먼저 시작하셔가지고 밑으로 합판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맛있는 음식이 밖에서는 제일 먼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우리는 어떠죠? 자비 정신에 의해서 음식이 어른 스님들은 아래 스님들 먹으라고 맛있는 음식을 그냥 넘기세요. 안 드시고 그럼 아래 사람들이 처음 모를 때는 그걸 먹는데 또 아래 사람들도 조금 되고 나면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맛있는 걸 내버려 두고 자기가 별로 이제 안 좋아하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걸 먼저 먹고 위로 다시 올리면 그래서 남는 게 오히려 맛있는 음식이 남아요. 그래서 상추를 때 또 집어먹어요. 먹어야 해요. 네, 이렇게 보세요. 밀가루랑 섞였어요. 근데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도 모르겠죠. 어? 진짜 그러네요. 네, 밀가루 좀 섞은 거예요. 그래서 후라이팬에 이제 구울 거예요. 네,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네, 한 숟갈 만만 가지고 네. 이렇게 소리가. 고추를 하나 넣어주세요. 위에 고추를 위에다 하나만 넣나요? 네, 매워서 안 되니까 가운데 하나만. 아, 노릇노릇하다. 근데 많이 익힐 필요는 없어요. 그렇네요. 이게 오히려 마를 그냥 통째로 썰은 게 아니라 갈았기 때문에 더 짧은 시간에 되나요? 근데 밀가루를 또 밀가루가 익혀야 하니까? 익어야 되니까 네. 짧은 시간은 안 되고 처음에 센 불에 하고는 불을 네. 줄여서 하고 그렇구나. 기름에 처음에 놓고 그 다음에는 기름기를 빼기 위해서 옆으로 미는 거예요. 밀어놓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맛있는데 똑같은 걸 가지고 가서 해도 왜 집에 가면 맛이 없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제가 그렇다고 기름을 특별한 걸 쓰는 것도 아닌데
왜 집에 가면 맛이 없는지 모르겠대요. 그나마도 이제 그건 해먹는 사람들의 말이고 그냥 여기서 배운 걸로 다인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근데 그 집에 가서 하시는 분은 또 그 열정이 있어서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또 심지어 어떤 분은 정말 해가지고 이웃하고 많이 나눠 먹고 그래서 이제 뭐 형태들이 다 틀려요. 근데 이제 뭐랄까 무엇이든 적극적인 사람은 또 해서 또 먹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여기서 체험으로 끝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나볼까요? 예쁜 걸로. 와 어때요? 아주 예쁘게 마 같은 느낌이 안 들죠? 네 먹어야지만 알아요. 전혀 정말로 전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빨간 고추를 했지만 네. 뭐 그 잎 채소들 쑥갓 음흠. 이런 것도 파랗게 또 놓으셔도 아, 그 생각을 괜찮... 못했네요. 와. 항상 스님 음식 맛있지만 맛있는 유난히 좀 맛있었던 것 같아요. 좀 싱거우면 간장 이런 것도 해놓고 이렇게 별 뽕뽕뽕 이렇게 해주세요. 별 뽕뽕뽕뽕 너무 맛있어요. 꼭 가려먹는 것 같아요. 아, 밀가루 들어가서 그런가요? 네. 얘는 다른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살짝 기름 아까 그 식용유하고 아마 밀가루하고 이런 것도 좀 작용을 할 것 같은데 꼭 고소하면서 그 과자 냄새가 나요. 애기들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 과자인 줄 알겠어요. 조금 더 튀기면. 그러면서 부드러워요. 역시 마는 부드러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최고의 그냥, 장점이죠. 이에도 하나도 붙지도 않아요. 그동안 거는 이제 마에 대한 식감을 살렸다면 네. 얘는 이제 그 대신 이제 고소함을 살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정말 정말 맛있어요. 박수는 안 치네. 많이 쳐드릴게요. 이 말을 하나 사서 만약에 요리를 할 때 우리가 했었던 네 편의 요리를 조금씩 다 해가지고 이렇게 쫙 두고 먹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다면 인생을 아주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네, 해보시고 후기 남겨주시면 지견 스님이 또 선물을 줄 겁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자, 맛 시리즈 이렇게 네 번 연속해서 해봤습니다.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김장철이죠, 스님? 그렇죠. 우리 김장철에 또 뭐 특별히 할 거 없을까요? 김장 특별히 이제 김치 담아야 되겠죠? 김장을 해야죠. 스님들 김치는 어떻게 담는지 너무 기대될 것 같아요. 스님들은 사찰에서는 어떤 걸 넣어가지고 김장 1년치 먹을 김장을 준비할까요? 한번 여러분들 또 저희 방송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 해야죠? 네. 다나TV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